원주 혁신도 시내 문을 연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50제곱미터 규모 건물에 놀이체험실과 장난감 도서관이 조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시간제 보육실과 영유아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원주에 이 같은 육아복합지원시설이 조성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유아를 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정서 지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가운데 필수 요소로 꼽혔던 육아 편의시설이 마련된 가운데 부족했던 시민 문화 공간도 확충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현재 건립공사가 한창인 원주 반곡도서관도 올해 안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내 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 반곡도서관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 문화 강좌실과 그림책실 등이 마련됩니다. 또 동아리실 등 자연 친화적인 주민 소통 공간의 기능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와 사회적 기업 지원시설, 문화체육센터 기능을 하는 복합혁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들 시설은 버들초등학교 인근 6천여 제곱미터에 내년 말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우체국 설립도 예정돼 필수 관공서와 편의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이제 완성된 지 6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분들께서는 수도권과는 좀 차이 있는 이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좀 불만족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21년도부터 23년까지 예상되어 있는 한 7개의 기관의 입주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이 지속적인 관심이 완성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인근 옛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 오는 2023년까지 천억 원 규모의 뮤지컬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완공 6년을 맞은 원주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의 속도가 붙으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